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장기틀 다중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전 시간에 중심선을 만드는 것이 조금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아마 길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위까지 나왔겠지만은 제 경우는 지금 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윈 메뉴 중에서 X선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속이 들여다봅니다. 즉 X선 상태로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. 라인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 끝부분에 정확하게 클릭을 하시고 위로 당겨 올려주시는데 이때 바로 꼭 반드시 파랑축이라고 하는 이 파랑 색깔의 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Z축으로 그 중심선이 만들어집니다. 이 정도에서 클릭을 하신 후 이제 따라다니는 연필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ESC키를 눌러서 단절을 시켜주시고 다시 X선키를 눌러서 X선 상태에서 돌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화면 정리를 맨 위 키를 눌러서 다시 정리하시고 약간만 이렇게 돌려주시고 선택키로 도구를 바꾸시고 만들어 놓은 장기틀을 선택을 하십니다. 이제 회전 도구를 선택하셔서 방금 만들어 놓은 중심점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약간 이동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위로 당겨서 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. 이어서 곱하기 2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3개의 장기틀이 완성이 됩니다.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복사된 복사의 원본과 합한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즉 원래의 그 원본하고는 상관없이 복사되는 총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